자, 지금 보여줄 게 뭐냐면은, 여기 필드앤솔버 여기에서, 자, 뭐, 크리에이트 액티브 리기드 바디하고,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패시브 리기드 바디야. 요거는 말 그대로, 자, 주가 되는 거랑 받쳐주는 거랑 두 가지라는 얘기야. 여기 두 개에. 그래서, 자, 일단 예를 들면은, 바닥이 이렇게 있고, 위에 스피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,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는 패시브 받는 쪽, 얘는 그러니까 벽 같은 존재가 될 거니까 바닥이나 벽 같은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얘한테는 패시브를 주는 거고, 얘는 얘가 여기 가서 부딪힐 거기 때문에 얘한테는 어디 갔어? 액티브가 되는 거야. 그리고 나서 얘한테 중력값을 주는 거지. 그라비티. 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필드 여기에서 그라비티를 주게 되면, 자, 여기 모양을 봤을 때 얘가 떨어져, 바닥에. 공이 튀기지. 요렇게. 그지? 자, 요렇게 되는 과정인데,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, 아까 전에 공이 굴러가서 만약에 어딘가 뭔가 사물이 부딪힌다라고 치면은, 자, 얘한테 하나 굴러갈 수 있는 뭔가의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.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계기를 하나 만들어주고, 그리고 여기서 이쪽 라인만 뽑아서 이렇게 지나가게끔 공이. 그런 다음에, 자, 뭐 볼링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뭔가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치면은,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은, 자, 얘네들을 심어놓고, 이렇게 심어놓고, 얘네한테는 똑같이, 얘네한테도 똑같이 액티브를 주는 거야. 액티브. 부딪혔을 때 반응을 보여라, 이거야. 자, 그런 다음에, 얘 중력값을 받아야 될 오브젝트들. 얘는 바닥이니까 중력값이 필요 없지. 얘네들은 위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해줘야 되니까 요걸 선택해서 액티브를 주는 거야. 액티브 리기드 바디를 주고, 그 다음에 액티브 리기드 바디를 준 다음에 여기서 그라비티를 주지. 그럼 얘네들한테 다 중력값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.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내가 1000을 줬거든. 작업 영역을 1000을 줬는데 아마 120 정도 이렇게 주게 되면은 플레이를 해서 봤을 때 모양이, 어이구, 패시브가 안 들어갔나 보다. 자, 패시브 리기드 바디를 주고,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. 뛰쳐 넘어갔어. 이렇게. 그지? 자, 이렇게 일단 쓰러지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.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잖아. 그래서 얘를 한500 정도? 1000이나 500 정도 주고 플레이를 시켜서 모양을 보는 거지. 요렇게. 그지? 도미노처럼 쓰러지지. 자, 요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야. 이런 애니메이션. 지금 그냥 말 그대로 물리적인 요소를 얘한테 적용을 시켜주는 거지. 그래서 중력값이 놓여져 있으니까 딱 기울면 그냥 쓰러진다는 얘기야.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는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데 얘를 안 보이게 해줄 경우 플레이를 해서 보면, 자, 쓰러지지 그냥. 그지? 안 보이게 해줬을 경우 요런 거는 이제 도미노 쓰러뜨릴 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. 도미노 같은 거 쓰러뜨릴 때. 그지? 자, 여기까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면 돼. 이게 요 리기드 바디 가지고도 애니메이션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.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. 막 쇄공이 굴러와가지고 뭔가에 타서 어디론가 이동해서 여기서 또 다시 움직여가지고 또 가서 뭔가 또 진행을 해주고, 그지? 요런 게 이제 요런 부분들을 또 3D로 만들 때 요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적용을 시켜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. 요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야. 그냥 딱세 가지 썼지. 그라비티 하나랑 그리고 크리에이트 액티브 리기드 바디하고 패시브 리기드 바디 요두 개, 세 개. 요세 개를 넣어준 거야. 그리고 오브젝트에다가
여러분들이 그냥 중력감만 적용을 시켜줘도 자동으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. 위에서 밑으로. 그러면은 걔가 진짜 뭐 저기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어느 중간에다가 막을 하나, 바닥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바닥에다가는 패시브 주고 그리고 떨어지는 물체에다가는 액티브를 주게 되면은 얘가 액티브 오브젝트가 내려와가지고 패시브 오브젝트에 부딪혀서 멈추게 된다는 얘기야.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. 액티브하고 패시브, 요거하고 그라비티, 중력가.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요런 거 이제 뭐 볼링공이 날아가서 볼링핀을 쳐서 날려보내는 거는 뭐 쉽게 만들 수 있겠지. 그지?